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소신인 것처럼 위장해 국민 지지를 받은 윤석열, 최재형 두 사람의 잘못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. 죽창가를 부르다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고 한 윤석열 후보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IAEA와 일본 정부도 인정한 사실입니다. 윤석열 후보만 원전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.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했습니다. 방사능 물질이 다량으로 유출되었습니다. 그래서 원전 사고 7등급이 된 것입니다. 윤석열 후보의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국민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상과 자질이 국민 앞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입니다. 대통령을 벼락치기로 할 수 없다는 걸 윤석열, 최재형 이 두 후보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. 윤석열 후보는 1일 1망언을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자가 휴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휴가하시기 바랍니다.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원장의 출마선언은 출마선언이 아니라 본인의 자질 부족, 자격 미달,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고 밝힌 자리였습니다.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선언을 한 것이냐?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알맹이 없는 대답에 언론 답답함을 느낀 기자가 던진 질문입니다.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모르고 공부하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. 그가 재직 시에 정치의 욕심이 정치적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감사를 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월성 1호기 감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월성 1호기는 폐쇄되기 직전 2017년까지 10년 내내 약 1천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난 노후 원전입니다. 그리고 안정성도 상당히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원전이었습니다. 경제성도 안정성도 없어 폐쇄해야 될 원전을 감사한 것도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몰라서 한 것입니다. 다만 정치적 풍량계로 감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대통령은 이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될 자리가 아닙니다. 공부하겠다, 고민하겠다, 모른다고 하면 그때 가서 연습해야 될 인턴 자리도 아닙니다.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.